국방 이유사항. 첫째, 민족의 분단 과정하는 거. 일단 거기 써 있는 것부터 합시다. 정리하는 거. 해방 전후기의 국내의 단체에 대해서 충칭 임시정부가 1941년 12월에 조수왕이라는 사람의 그 일본에 있는 삼균주의 원칙에 의해 각해서 1번 삼균주의 원칙에 입각한 해방 이후 이렇게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겠다 하는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 이 삼균주의는 정치적으로 정치 권력을 해서 정권이라는데 정치 권력을 균등히 하고 균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는 1인 1표주의에 입각한 보통선거를 실시합시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는 일요일 2자 이권을 균등히 하고 이건 주요 산업의 국유화 전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배울 학자 학권을 균등히 하고 이는 무상교육 실시 이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사회와 사회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그러니까 인류가 전부 다 균등사회를 일 것이다. 다수 좀 공상적이야. 원래 좀 공상적이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조소왕이라는 인물인데 원래 조용은이라는 사람인데 호가 소왕이요. 조소왕 이런다. 이건 삼균주의 원칙. 그런데 충칭 임시정부란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들 주장해 보시면 주유산업국과 무상교육 실시 이거는 다소 사회주의적 색채죠. 사회계의 포용이라는 의미가 있어. 해방전국에 해방되고 정부를 수립하면 사회계도 백성이니까 사회주의자들 들어와라 이런 뜻이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이게 민족주의 계열에 의한 충칭 임시정부의 해방 이후 정권의 안정을 위한 주장이에요. 이에 1941년 황하 이북 조선 독립동맹하는 사회주의 계열이죠. 조선의용군으로 유명한 걔네들도 건국동맹을 발표하는데 내용은 필요 없고 그리고 한편 국내에 있어서 1944년 8월 달에 민족주의 사회주의하는 좌우 합작에 의한 주도 세력은 중도 좌익 계열인 여운혁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인물은 중도 우익 계열인 안재영 그 좌우 합작 형태요. 해방 이후 전국을 대표하겠다 하는 건국동맹이라는 걸 발표를 하죠. 이 건국동맹이 모체가 돼서 국내에 있었던 후일 1945년 8월 16일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진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게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을 탄생시켜요. 이걸 줄여서 인공이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러면 북한이고 조선인민공화국 이러면 남한이고 이게 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한이에요. 현재 북한 정권. 예. 그냥 인공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여운형을 모체로 하는. 자, 그 일본 문항에 있는 충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독립동맹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건국동맹 얘네들의 목표는 뭐냐? 해방 이후 전국 대비야. 해방 이후 전국 대비. 해방 이후에 빠르게 정부를 자기들이 세워서 나라의 안정을 기하겠다 하는 의도야. 한편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1943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대표, 영국 대표, 중국 대표가 만나서 인더코스 그러면서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를 독립시켜주겠다. 적당한 시기에란 곧바로 독립시켜주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래서
신탁통치 의미내포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45년 2월 소련령 얄타라는 섬에서 이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포스담회담에서는 저 카이로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 즉 한국 독립 재확인이에요. 카이로 회담과 포스담회담의 공통점은 한국 독립 약속이에요. 한국 독립 약속. 그러니까 무장 독립 투쟁의 결과라는 얘기지. 저게 저절로 한국 독립이 약속된 게 아니고 노력이 결과예요. 그러면서 1945년 8월 10일 날 해방이 되고 그리고 9월 미군이 남한은 직접 통치를 하고 그리고 친일파 청산에는 별 관심을 안 보이는 유명한 맥아더 포그문이라는 게 등장을 해. 그러면서 194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줄여서 모스크바 3상이라고 그러는데 불음간에 걸쳐서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그 두 번째 결정사항이 네 가지인데 모스크바 3사항이란다. 3국 외사항하는 말을 줄여서 첫째, 남북한이 하나가 된, 통일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그런데 미영중 수하는 4개국의 최장 뭐 1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후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옮기기 위해서 남한의 점령국인 미국, 북한의 점령국인 이 남북한에 있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그런 명분으로 들어온 점령군의 이름으로 남한 쪽에 미군이, 북한 쪽에 소련군이 그렇다고 미소가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겠다. 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그래요. 그걸 설치하겠다. 네 번째는 별 의미는 없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5년 12월 28일 발표일로부터 14일 2주일 안에 설치할 것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여하튼 핵심은 세 가지. 이게 분단 과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다. 줄여서 모스크바 3사항이래. 이러자 12월 말에 민족주의 계열 중심으로 신탁독치 반대운동, 줄여서 반탁이 나타나죠. 사회계도 신탁통치 반탁에 참여하였다가 결국 1월 3일날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의견이 갈라지는 요소를 보여요. 여하튼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 입각해서 1940년 3월 달에 덕수궁에서, 즉 경운궁 덕수궁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찬성한 지역과 단체를 중심으로 이 정부를 수립하자 하는 주장 때문에 두 달 만에 회의가 결렬되고 끝나요. 이러자 이승만 박사 이 전국 환영대회를 돌다가 전라도 정읍 내장산 밑에 정읍 군민대에서 이승만이 거의 3번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하죠. 이걸 줄여서 단정 이러죠. 즉 단독정부. 단독정부란 단독정부 수립이란다. 이걸 줄여서 단정이래. 이승만이 최초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소위 단정 주장을 해요. 이에 호응하는 인물은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오는 걸 원한 인천 김성수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승만이가 남한만의 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이걸 옹호하는 입장에서 했던 게 김성수예요. 이 두 사람 이외에는 다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체도 그렇고 남한만의 정부 수립, 소위 단정은 이승만과 김성수 이 둘이에요.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골치 아프게 돌아가니까 미군의 후원 하에 7월 달에 이 중도 우익계열 5명, 중도 좌익계열 5명, 좌우합작, 중도 좌익의 대표적인 인물 여은영,
중도 우익의 대표적인 인물 안재홍 그리고 김규식 미군이 후원하에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게 덕수궁에서 열려 미소 공동위원회도 덕수궁에서 좌우 합작위원회도 덕수궁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3개월 만인 40년 10월에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타협안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우익 좌익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이러면서 요 시기에 미군이 후원을 하다가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해 미 본국의 지시하에 그래서 이들 좌우합작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김규식을 의장으로 선출한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라는 걸 설치해 12월에 요걸 기억하십시오. 좌우합작연회가 뭐가 된다고?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돼요. 90명으로 구성된 이들이 후일 제1공화국대 초대 국회의원들이 돼요. 대부분이. 이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란 후일 남조선 과도 정부라는 걸 발족을 시키는데 이거 뭐 몰라도 별 상관이 없고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돼. 좌우합작위원회가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으로 즉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한반도 문제가 골치 아파지니까 47년 9월 달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그해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의에서는 네 번째 남북 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 총선거를 결정을 해. 유엔 총회에서 1947년에 또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자유 총선거를 열치게 1947년 11월에 그럼 남한 인구 북한 인구 수를 쉬고 그리고 선거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게 파견이 돼요. 50여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남한 인구 그리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북한 정부가 거절을 해. 북한 임시정부가. 그리고 결국 북한 쪽에 못 들어가고 이 대표단 일부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로 돌아가요.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2월 10일 서울신문을 통해서 김구가 유명한 3천만 동표하게 울면서 고한다. 읍고함하는 신문 기사를 실어요. 내용은 남한만의 정부 수립에는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한의 하나가 된 통일정부 수립을 원한다. 그러면서 후일 3월 10일 서울신문을 통해서 다시 북한 측에 대고 남북 협상을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4월 19일 날 비밀리에 북한 방문을 김구가 하게 돼요. 한편 1948년 2월 말에 유엔 소호총회가 다섯 번째지 아마? 유엔 소호총회가 선거 가능 지역의 즉 선거 가능 지역이란 남한을 얘기하죠. 선거를 결정해. 즉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해. 유엔 소총회가 1948년 2월에 그래서 날짜까지 5월 9일로 못을 박아요. 9일로. 그런데 5월 9일 날이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바람에 후일 5월 10일로 하루 뒤로 미루게 돼서 유명한 50선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1948년 유명한 제주 4.3 사건이래. 그 여섯 번째 제주 4.3 사건은 미군 통치하는 미군정 반대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 단정반대. 이걸 주요 내용으로 해요. 제주 4.3 사건 9호가 미군의 통치, 미군정을 반대하고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결국 통일정부를 원한다. 예?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진압이 되지 않자 후일 이 진압 문제를 놓고 제1공화국이 8월 15일 날 수립되고 난 뒤인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사건으로 확대가 됐다가 남은 잔류 병력들이 유명한 지지산 파르티잔, 팔치산이 되죠. 소련 말로 파르티잔 이러는데 그걸 발음하기 힘드니까 빨치산, 빨치산 이런다고. 원래 파르티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초대 국회의원 선거, 즉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 제헌의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200명이 아니라 198명을 선출해. 왜 두 명이 모자르냐? 제주 4.3 사건으로 북제주군 선거구 두 군데가 과반수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두 명이 모자라요. 1년 뒤에 보궐선거로 채우기는 하는데 여하튼 거기 제헌의원 198명이요. 200명이 아니고 남한 쪽 200명, 북한 쪽 100명, 도합 300명이어야 되는데 198명에 불과해. 왜 그러냐? 제주 4.3 사건 때문에.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을 하죠. 소위 초대헌법을 유진우라는 사람이 이반한 헌법이 나타나. 그런데 이 초대헌법의 특징은 대통령 중심제로 하되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다.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 방식, 줄여서 간선제 이러죠. 이런 특이한 요소를 가져. 거기 내각제 요소 가미 대통령 간선제. 이건 후일 뭘 불러일으켜? 1차 개헌을 불러일으키죠. 유명한 52년 7월 발췌 개헌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간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서. 8월 15일 날 제1공화국 정부가 탄생을 해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남한의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 하는 걸 인정하기에 이르는다. 이게 분단 과정 3년의 역사인데 다시 정리를 하면 1년에 하나씩 1년. 1945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스크바 3사요. 모스크바 3국 외성회담. 남북한에 하게 된 통일정부 수립할 것이다. 4개국에 의한 최장 5년간의 신탁통치 후에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논리에 입각해서 두 번째 할 것이 1946년. 1946년 3월에 미소 공의회의 설치. 미소 공동회의, 줄여서 미소 공의회 이러는데 덕수궁에서. 그런데 소련이 신탁통치를 찬성한 지역과 이러는 바람에 결렬. 이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미 군정이 일단 골수우위, 즉 김구, 이승만 이런 인물, 골수차이, 박헌영 이런 사람을 배제하고 중도계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중도자의 여운형, 중도의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중도계를 끌어들여서 좌우 합작위원회라는 걸 설치하죠. 역시 덕수궁에서 회의. 46년사는 그랬다가 1947년 미국이 한반도 문제가 골치 아파지니까 유엔에 떠넘겨버려. 그래서 유엔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의 총선거를 결정하네. 남북한이 하나가 돼. 그랬다가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작은 총회니까 소선거, 즉 남한만의 선거를 결정하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다. 그리고 미소 공동회의. 그다음에 47년 5월 달에 재개를 해서 공식적으로 10월에 종료가 되고 마는데, 그리고 7월에 좌우합작위원회. 특히 좌우합작위원회는 남조선 뭐가 된다고? 과도 입법위원회 된다. 그리고 약간 질 떨어지는 47년 유엔 총회에서 총선거의 결정, 48년 유엔 소총회에서 뭐 소선거, 남한만의 선거 결정. 그렇다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정부 수립 이전, 여수 순천 사건, 줄여서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부 수립 이후 그렇다고. 이건 4월이니까 8월에 정부를 수립하잖아. 이건 10월에 일어난 일이고 정부 수립을 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자, 이게 분단 과정 3년의 역사다 하는 얘기. 자, 그에 대한 문제. 1. 해방 이후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분단 과정 3년이요. 1. 1945년 8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다. 틀린 건 여운형, 즉 중도좌익, 안재홍, 중도우익 등이 중심이 되어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결성을 했다. 그렇지. 8월 16일 날. 2. 미군정은 건국준비위원회를 불법단체로 해서 강제 해산시킨다. 한다고. 미군정은 기준의 조직과 세력을 불인정. 이래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강제 해산시켜버려요. 불법단체라고 해서. 이 미군정은 뭐 아까 얘기한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인공. 이걸 불법단체로 봐요. 그리고 충칭임시정부 이것도 불법단체로 보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10월 달에 김구를 포함한 임시정부 주석이 들어오는 걸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개인 자격으로, 주석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받아주마. 그래서 결국은 한 달간 시간이 끌렸다가 11월에 김구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12월에 김규식을 포함한 나머지 병력들이 들어오고 한다고 두 차례 나눠서 들어와. 다 개인 자격으로. 이렇게 미 군정은 기존의 조직과 단체를 불인정한다. 그래서 인공도 인정을 못 받아. 건준도 그렇고. 자, 세 번째 문항. 미 군정하에서 일제히 조선총독부 체제가 그대로 존속되었고 일본 관료 출신들이 미 군정에 대거 참여하였다. 그렇지. 기존의 조직과 세력을 인정한다. 이런 논리. 국내에 있었던 해외에 있는 조직들 인정 안 하고. 4. 건국준비위원회 좌파들은 중도좌익 계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9월 6일 날 주석에 김일성, 부주석에 여운형을 추대했다. 주석에 김일성이 아니고 누구? 이승만. 김일성이라는 30대 어린애는 아니고 잘 알지도 못했어.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이 800명 이상이 누구냐? 박헌영 계열,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박헌영 계열. 그래서 안재영 같은 민족주의 계열이 떨어져 나가버린다고. 예. 자, 거기 9월 6일 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주석의 김일성이 아니라 주석의 누구라고? 이승만을 추대를 했어요. 이승만을. 그 부분이 틀렸어요. 응? 틀린 건 4번. 다음 문제 2. 가, 나, 회담 사이에 가, 한국이 노예적 상태에 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밟아 인도코스, 즉 적당한 시기에 그렇지. 이게 뭐라고? 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 이집트. 나, 루스벨트는 신탁 통치의 유일한 경험이 필리핀의 경우였는데 필리핀인이 자치를 준비하는데 50년 걸렸지만 조선은 불과 20, 30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원래 누구의 주장이냐? 일본놈 주장이에요. 일본놈 주장을 루스벨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 조선인은 멍청해서 이 자체적으로 독립국을 못 세운다. 그러니까 이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최장 50년까지는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이 패망하는 일본이 미국한테 한 얘기예요. 그걸 루스벨트가 받아들인 거예요. 저 논리를. 그래서 20, 30년 신탁통치하다고 주장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도 30년설을 주장을 해요. 신탁통치를. 그런데 소련이 5년으로 끌어버리는 거지. 그것도 최장. 최대 5년이야. 꼭 5년은 아니고. 이건 45년 2월 달에 소련령 얄타라는 스탈린 별장에서의 회의예요. 예. 자, 가는 43년 11월 카이로, 나는 45년 2월 소련령 얄타에서의 비밀이다. 그렇다고. 그 회담 사이에 1. 손기정이 베를린을 포기해서, 이건 일제 때지. 36년. 동아일보일장기 삭제 사건을 가져오는 이 여운형이 비밀결자로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국내에서 좌우 합작 형태로 44년 8월에 지금 43년에서 45년 2월 사이니까 44년 8월이니까 해당이 되죠. 3.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본 선전포고문을 발표했다. 누가 작성한? 조소왕이 작성한.
우리 달력으로 1941년 12월 8일 소위 진주만 기습사건, 일명 태평양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41년 12월 10일 날, 41년 12월 10일 날 조선이 작성한 이 선전포고문이 나와. 41년이요. 가 이전이. 나 정지용, 김영랑, 시문학을 창간, 순수문학. 순수문학은 30년대요. 친일을 하자니 창피하고, 그렇다고 독립화당 운동하다 걸려서 고문받으면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순수학문으로 가. 역사학계도 순수학문이 나와요. 진단학계 같다고. 대부분이 다 그래. 육당 체남선도 순수시조 운동을 해. 이게 유명한 이 고시조 부흥운동이라는 거야. 예. 그랬던 얘네들이 40년대 거의 다 친일로 가요. 40년대. 순수문학도 다 친일로 가는 애들이에요. 저게. 김영랑. 유명해. 예. 박목월. 유치진. 이게 다 친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예. 30년대. 이렇게 다음. 그래서 그 시기 사이 43년 11월에서 45년 2월 사이에 해당하는 건 2번 문항 하나야. 44년 8월 달에 국내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난 비밀조직인 건국동맹이야. 해당하는 것 2번이래. 다음 문제 3. 다음 중 회담과 그 내용에 관해서 틀린 거. 43년 11월 카이로 회담. 우리 독립을 보장하였다. 그렇지. 2. 45년 2월 소련령 얄타에서 얄타 회담. 신탁 통치를 루스벨트는 30년 하자고 했는데 스탈린을 짧게 하자고 한다. 그렇고. 3. 포스담 선언. 해방 한 달 전에 45년 7월. 미영중수의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 미영중수의 신탁 통치가 결정된 건 뭐라고?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담이에요. 포스담은 카이로 선언 이행이에요. 즉 독립 재확인. 카이로 선언 이행. 4번은 맞고, 틀린 건 3번 문항. 자, 다음 문제 4.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내용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 1. 친일 세력과 민족 반역자 처벌 조례를 만들 것. 2. 이주일인의 미소사령부 대표회를 개최할 것. 소위 미소공동위원회지. 3. 민주원칙에 따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4. 미영중소의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할 것. 이 중에 틀린 건 몇 번? 1번. 친일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1번. 다음 문제요. 순서대로. 가. 미영소의 정상들이 회담을 개최. 소련군의 대일본 참전을 논의하였다. 이게 45년 2월 얄타회담이에요. 얄타회담이 장관을 포함한 실무자가 포함된 전체 회담이 있고, 공식회담이 있고, 미소양진영의 대표, 대통령 권력자들만 하는 비밀회담이 있어요. 이게 비밀회담. 회담의 사항이 있고 이 정식회담의 사항이 있는데 정식회담에서 결정된 게 소련군이 대일전 참전. 그래서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소련군이 8월 12일 날 청진항에 나타나게 돼요. 15일 날 해방이 되는데 8월 12일 날 청진항에 등장을 해요. 예? 저 얄타회담의 약속에 따라서. 이게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참전 모습이에요. 예? 다. 한국 민족의 노예 상태에 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건 43년 카이로죠. 라. 미영 소 중 4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최고 5년간의 멋 모스크바 3상이죠. 45년 12월에. 그래서 가장 빠른 건 카이로 43년. 그 다음 가. 45년 2월 달 얄타. 그리고 라. 45년 12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그리고 마지막 나 유명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미소공동위원회 덕수궁에서 열린 회담이 결렬된 건 46년 5월. 그랬다가 47년 재개를 해요. 5월에 재개했다가 종료가 되는 건 10월에 종료가 돼. 그 결렬 그러면 뭐 45년 5월 이래도 46년 5월 이래도 되고 아니면 47년 10월 이래도 되고 상관이 없어. 여하튼 다른 것보다는 가장 늦으니까. 예. 그래서 해당되는 건 3번 문항. 다음 문제 6.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인데 맞는 거. 1. 5년간의 미영중소 4개국의 신탁통치를 하기로 했다. 그렇지. 맞네. 1. 대다수 국민들은 신탁통치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죠. 대다수 국민들은 뭐?
신당특집 반대운동에 참여해 일거라 반탁을 한다고.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3. 미소공동회에서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정한다. 미소공동회는 아니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에서. 4. 김구, 이승만은 적극적 찬탁을 했다. 적극적 반탁을 했어요. 김부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반탁을 했고, 이승만은 빨리 정부를 세워서 빨리 대통령해야 되니까 통일정부 언제 세우냐 이거야. 각자 생각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신탁통치 반대라는, 이걸 한자로 구동존이라고 하는데, 목표는 같은데 방향성은 달라. 마음도 다르고. 여하튼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야. 문제 7. 다음 원칙에 관한, 다음 원칙이란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결정에 좌우 합작으로 임정을 수립한다. 이 몰수유주권, 체감매상, 저말라면 무조건 뭐라고?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 안 쓰는 말이에요, 저게. 저게 민족주의의 사회계, 즉, 중도자익, 중도의식 타협이요.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저 두 가지를 놓고 3개월간 말싸움이 나서, 첫째, 친일파 청산 문제. 두 번째, 토지개혁 문제.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고 팽팽하게 3개월간 싸워요. 결론 없이. 그러다가 막판에 여운형, 중도 좌익계의 대표적인 인물인 여운형이 양보를 해요. 그러는 바람에 10월 달에 타협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타협안이 다 약간 한 발씩 뺀 거라 양 진영에 다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좌익도 싫어하고 우익도 싫어하고 양자가 싫어하는 요소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타나. 그래서 그 좌우합작의 7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죠. 3번 문항에. 나머지는 뭐 그렇고. 유명한 좌우합작 7원칙에 가는 거예요. 1. 틀린 거. 미 군정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아니고 미 군정의 후원이. 사무실도 내주고 운영비 대주고 그런다고.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았어. 7월 달에 미 군정 후원하에 좌우합작 위원회라는 게 설치돼서 10월 달에 이 타협안이 나와. 그래서 1번 문항 틀렸고, 2.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46년 3월에 있었던 결렬된 직후, 5월이죠. 두 달 뒤에 발표되었다. 그래서 이 좌우합작에는 46년 10월이에요, 10월. 5월이 아니고 10월. 이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그래. 인천 김성수가 만든 거야. 조선공산당, 이건 박헌영. 좌우합작 7원칙의 논리를 이 한민당 그리고 조선공산당으로부터 모두 배척받는다. 저 3번 문항 특히.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방안을 규정하였고 좌우합작에 대한 통일정부 즉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 소련의 성질을 안 건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가능한 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좌우합작연회라는 걸 구성을 해. 그래서 분단 과정 3년의 역사에 있어서 남한만의 정부 즉 소위 단독정부에 관한 얘기는 누구라고? 이승만, 김성수 빼놓고는 몽땅 통일정부. 제주 4.3 사건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단독정부 수립하는 이승만, 김성수 요 둘이요. 나머지는 다 통일정부. 사건이 됐든 우연회가 됐든 뭐 사람이 됐든 간에. 그래서 틀린 건 1번 문항이래. 미 군정의 후원이지 지지를 못 받았다는 아니야. 다음 문제 8. 다음 지문이 연설문이 나온 시기. 한국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밑에 게 유명하죠. 이게 이어지는 건데, 마음속에서 38선이 무너지고 땅을 38선이 철폐될 때 있다. 현실에서 다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북부가 손을 잡고. 아주 유명한 말은 뺐는데,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뭐 하는 거. 누구에게? 김구의 3천만 동포한테 울면서 고함하는 3천만 동포한테 읍고함이라는 글이야. 48년 2월에 3천만 동포한테 읍고함하는 거야. 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45년, 미소공동연회 46년, 50선거 48년, 정부 수립 48년. 그러면 그 48년의 역사가 다와 라죠. 그런데 질문에 나온 시기에 이랬어. 저게 2월에 나왔어. 그러니까 보다 더 가까운 건 50선거죠.
53건은 5월이고 정부 수립은 8월이니까 두 개가 있으면 다 알 텐데 하나만 있네. 3번 문화 이렇다. 다음 문제 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 기억. 과도입법위원. 언제라고? 46년 12월. 김규를 의장으로 하는. 나 죄수 4.3 사건. 48년. 그리고 디귿. 남한 단독 선거 결정. 즉 남한만의 선거 결정. 유엔 소총에서죠. 48년 2월. 닐 미소공동위원회 46년 3월 덕수궁에서 46년 미소공동위원회는 덕수궁에서 47년은 판문점과 평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 여기는 미소공동위 그냥 개최해야 됐으니까 46년 3월 이걸 순서대로 하라 하는 얘기. 가장 빠른 게 46년 역사 그렇지 미소공동위원회 3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 40년 12월 같은 46년이니까 그 다음 48년 2월 남한만의 당독선거하는 디귿 그리고 마지막 4월 제주 4.3 사건 이러네 해당되는 것 3번 이러네. 자, 분단 과정의 역사 이게 해방 이후에서 제일 복잡해. 11번까지 11번까지 하고 시작하고 10번 다음은 해방 직후에 건설된 두 단체의 성명서다. 가나단체에 대해서. 가. 가가 뭐야?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이게 포인트지. 새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과도기에 있어서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치안대라는 걸 운영하게 되지. 이게 어디야?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죠. 여운형으로 유명한. 건준. 45년 8월에 나왔던 건준이야. 나는 우리는 해외로부터 돌아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하여 완전한 자유독립정부가 되도록 지지 육성하지 않아 안 된다. 그러니까 임정을 지지하라 이 얘기지. 인민공화국 운운하면서 정부를 참칭하고 지들이 정부라고 주장한다. 조선인민공화국 애들이 인공애들이 그러니까 인공 비난하는 거야. 국제적으로 승인된 우리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무리가 있으면 어찌 3천만 명 중에 용납하겠나. 그러니까 이 단체는 임시정부를 환영하고 임시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45년 9월 16일 날 나온 단체.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야. 왜? 이게 인천 김성수가 돈을 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천 김성수 거예요. 이게. 근데 지는 40년대 적극적 친일을 했거든. 비행기까지 헌납하고. 김구 들어오면 죽어요. 민족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거 탈리겠냐고. 죽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전면에 못 나서. 그래서 누구를 나서느냐. 김구하고 친한 민족주의 계열의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고하 송진우라고. 그러니까 송진우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갖고 송진우를 당수, 요즘 말로 하면 대표로 해갖고 만든 게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야. 후에 1055에 참여하는 애들인데 그 한민당이야. 이게 한민당의 임정봉대론이라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받들어 모시자야. 미 군정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이러니까 임정은 환영대회를 열어두고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김구한테 아부하는 얘기야. 한민당. 이게 아주 유명한 임정봉대론이라는 거예요. 첫째 줄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이하여 이런다고 환영대회까지 개최하자 하는 한민당의 주장이야. 가는 건준, 나는 한민당이야. 자, 그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어디 있어요? 1. 좌익 우익 인사들이 함께 결성되었다. 건국준비원의 건준이. 그렇지. 중도 좌익, 여운형, 허, 헌 이런 사람. 창조파로 유명했던 인물이. 그리고 중도 우익, 김규식, 안재홍. 이렇게 좌우 합작 형태. 되네.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려야지. 이 가,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서 좌우 합작은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좌우 합작위원회야. 건준이 아니고. 3. 나 삼균주의에 기초하여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다. 이건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라는 거. 4. 나 전국의 치안대를 조직. 이건 뭐라고? 건준이야. 한민당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예요. 다음 11번.
해방 직후 여러 정치 세력의 동향, 즉 움직임이다. 틀린 거. 좀 전에 얘기한 송진우, 김성수 등은 주인은 김성수, 얼굴마담, 대표는 송진우 이래. 송진우는 45년 저격을 받아서 죽어요. 이 사회계 인물에 의해서. 송진우, 김성수 등은 임정 지지를 주장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에 반대하였고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을 결성하였다. 이래. 한민당을 결성했어. 9월 16일 날. 이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탈퇴한 뒤에 조선민족청년단, 줄여서 민족청년단에서 족청, 이렇게 부르는데, 족청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좌우 합작운동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근현대사 할 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에서 활동한 사람이라 국내로 들어왔어. 10월 달에 일본을 거쳐갖고 맥아더가 제공해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헬리콥터 타고 국내로 들어왔어. 이 맥아더의 적극적 후원하에. 그런데 대통령이 지고 싶은데 암만 대통령도 지 혼자 손을 든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내 조직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추대하라고 전국에, 그래도 이승만 박사라는 전전성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전국을 돌아가면서 환영대회 참석해. 그 중에 전라도 정읍 군민 환영대회장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백성이 무슨 조직력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백성은 그냥 환영합니다 이승만 박사 박수치고 뭐 이러고 꽃다발 주고 이러면 끝이란 말이야. 조직, 정치인들의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식이 조직이 없으니까 한민당 인천 김성수하고 손을 잡아요. 인천 김성수를 부통령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국회 내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야. 한민당 애들이 국회의원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한민당이 적극적 지지를 받아요. 그때 당시 한민당 당원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후일 농지개혁안을 입안하고 진보당 사건으로 죽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야. 제일 똑똑했던 인물인데 그 안에서. 그래서 적극적 지지를 받아.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 국회 안에서. 되고 난 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야. 되고 난 뒤 보니까 김성수라는 놈을 부통령으로 앉혀놓으면 다음 선거는 김성수가 대통령이요. 그렇잖아. 그 뻔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김성수를 끌어들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김성수를 안 시키고 원희형이라고 68세. 자기보다도 나이가 2살 아래야. 이승만보다 2살 아래짜리. 그것도 노인네라고. 당시 68세면. 이 사람을 마산 출신인데 이 사람을 부통령으로 추대를 하려고 해요. 이승만이가. 그런데 표가 안 나오는 거야. 국회 내 간선제는 두 표밖에 안 나와. 본인 표하고 이승만이 지지하는 표하고 달랑 두 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 결국 안 되니까 누굴 끌어들이냐. 유명한 김자진 장군의 부관 출신의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청년단체를 만나는데 회원이 5만 명이 좀 넘어요.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족청이라고 그래요. 이 단체. 이게 철기라는 호가 갖고 있는 이범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를 국무총리를 시켜줄 테니까 네가 저 김성수하고서 타협을 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철기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야밤에 인천 김성수를 찾아가고 이승만이가 당신 부통령 묶어도 되겠대.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 대신 당신 밑에 있는 국회의원 10명을 장관으로 입각시켜준대요. 그래서 결국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초대 부통령이 안 돼. 초대 부통령을 진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누구를 불러들이냐?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은 유명한 이시영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요. 이시영은 뭐 국민 전체가 아는 사람이니까. 유명한 700억, 800억 갖고 와서 독립운동하는 집안 아니야. 그러니까 분말이 없다고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이 인천 김성수가 초대 부통령이 못 돼요. 나중에 부통령 하긴 하는데 초대 부통령이 못 돼. 그런 좀 사연이 있어. 예. 그래서 조선민족청년단 줄여서 족청이라고 하는데 이 족청은 여운형이 만든 게 아니고 이범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초대 국무총리라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냈어. 저 족청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죠. 3. 박헌현 등 좌익계열은 조선공산당을 결성을 하고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서 건국준비위원회 애들, 인공 애들 대부분이 박헌영 라인이라고 그랬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 데 주도하였다. 9월 6일 날. 9월 7일 날 맥아더 포고문이 나오거든. 4. 안재원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탈한 후에, 왜? 좌익이 너무 많으니까. 박헌영 라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탈한 뒤에 군소장 정당을 통합하여서
유명한 조선국민당, 그냥 줄여서 국민당이라고 그러는데, 국민당이라는 정당을 결성을 해. 그래서 그해 12월에 을류문화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역사학자로도 활동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민족주의사학을 뭐라고 그래? 저 책에서 용어를 따라서 신민족주의사학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저 책의 이름을 따서. 틀린 건 2번 문항. 여운형은 건준에서 탈퇴한 뒤에 조선민족청년단을 만들었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조선민족청년단은 뭐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청년 조직이에요. 독립군 출신들을. 유명한 김좌진의 부관이었던 이범석이라는 인물이야. 등치가 상당히 크고 체격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 그 족청을 좀 기억을 해야 돼. 족청이라는 단체를. 7급에서는 출제가 한두 번 됐어요. 근데 9급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현대사가 시험을 낼 만큼 냈다니까. 낼 게 없어. 150년 역사고 차떼고 포떼고 뭐 박정희 뭐 못 내고 친일파 누구 못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낼 게 별로 없어요. 낼 게 별로 없으니까 차포떼다 보면 낼 게 한계가 있어서 자꾸 옆에서 찾아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자, 쉬었다가 10부터 시작할게.